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평범한 소녀 옆집에 지금보다 훨씬 글로벌한 스타인 엑소가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심쿵 로맨스입니다. 네, 우선 엑소의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까칠하고 완벽주의자인 그런 남자 주인공이고, 엑소의 신곡을 작곡하던 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주신 부적 같은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평소에는 성격이 되게 밝고 착한 편인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캐릭터가 좀 화도 많이 내고 그런 좀 까칠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감독님도 계속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화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냈던 화를 다 합쳐도 이번에 드라마를 찍으면서 냈던 화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엑소 멤버들 그리고 감독님, 주변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시면서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찍은 드라마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다정다감한 그리고 여주인공을 항상 챙겨주는, 어렸을 때도 귀여웠네, 그리고 찬열씨와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나오는 아주 다정다감한 남자의 한 남자로 나옵니다. 항상 해오던 역할들이 항상 진지하고 막 그런 역할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순정만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아주 밝은 남자의 역할이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번에 엑소 멤버들과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멤버들이 항상 집에 숙소에 막 있는 모습과 그런 옆에 항상 있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드라마 안에서 다른 역할의 모습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런 점이 같이 연기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색해서. 저희 엑소와 친구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아주 더 재밌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엑소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